각 당이 공천 결과를 발표 중인 가운데 성북 갑 선거구는 3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현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철 예비후보, 또 무소속 유승희 전 의원의 본선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북갑 선거구의 김영배 현 의원을 단수공천했습니다. 경선 없이 본선행을 직행한 김영배 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 의원은 재선 도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인사를 통해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인 경선을 거쳐 이종철 예비후보가 낙점됐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은 성북갑 본선 후보자로 이종철 예비후보를 확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종철 예비후보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향했고 지금은 보수 우파 선봉에 서겠다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성북구의 권력교체를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인 유승희 전 성북갑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9년간 민주당 소속이던 유 전 의원, 그는 이달 초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무소속 신분이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유승희 예비후보 역시 오는 총선에서 완주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